오빠, 어? 나 남자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. 힘들어? 응. 거울을 봐. 아니, 그런 거 하지 말고. 나 진짜 왜 맨날 쓰레기만 만날까? 너? 너가 쓰레기만 만나는 이유? 진짜 한 문장 안에 정리해줘? 진짜, 근데 솔직하게 나 진짜 큰 고민이야. 진짜 남자로서, 진지하게. 진짜 오빠로서 한 문장 안에 정리해줘도 돼? 너가 쓰레기같이 생겼기 때문에. your face. 아, 진짜 Look at the 진지하게. mirror. 아니, 당신의 미러 버리기 전에 미러 내가 봐. 안 당신의 친한 동생이잖아요. 내가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, 안 좋겠어? 좋겠어. 그럼 나 심심할 것 같아. 나 지금 1년 반 동안 연애를 못 하고 있어. 난 맨날 쓰레기만 만나냐고. 나도 이제 똥차 그만 만나고 싶어. 벤츠 만나고 싶어? 벤츠가 정거장이 더 심해. 원래.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잖아. 응. 사실 그건 잘못된 말이야. 그러면 똥차 가고 똥차에서 지나간 벤츠를 만나게 돼 있어. 아 똥차 아닌 척하는 벤츠? 벤츠를 만나게 돼 있어. 와 인생의 진리야. 까보면은 똥칠이 돼 있는 자, 거야? 네, 이런 말 있어. 까보똥. 어 까보면 똥차다. 벤츠인 줄 알고 만났더니 까보면 똥차다. 까보똥. 까보똥을 만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. 일단 우리 민지랑 같아. 키큰 남자를 좀 많이 좋아해. 그리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. 뭐 자기는 잘생긴 거안 본다는데 잘생긴 기준이 달라서 그러냐? 그냥 장동건을 안 좋아한다 소리지. 그냥 어쨌든 잘생긴 걸 좋아해.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알아? 웃긴 남자를 좋아해. 웃기고 잘생기고 키큰 애가 민지를 왜 만나냐는 거야. 나는 왜 만나겠냐는 거야.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. 나는 내가 너가 이해가 안 돼. 아, 진짜 팩트폭행 당했어. 아, 잘 못하겠어요. 아니야, 근데, 아, 그런 애들이 실제로 방황하다가 날 만나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. 진짜로 얘기를 해주자면 까보똥 전용 딜러들이 있어. 근데 너를 말하는 건데 친구들이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해. 야, 너좀 걔랑 좀 헤어져. 아, 걔 누가 봐도 쓰레기잖아. 이렇게 까보똥은 뭐라고 이렇게 하잖아. 그래, 친구들은. 아니야, 오빠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그랬어. 내가 고쳐줄 거야, 오빠. 이렇게 얘길래. 지가 무슨 의사, 무슨 목사라도 됐냐고. 고칠라 그래. 왜 고쳐, 지가? 아니, 실제로 나 그런 말 들었어. 여자한테 트라우마가 많대, 상처가 많대. 그래. 그 자기 옛날 얘기 했을 거야, 분명히. 아니야. 까부똥이야. 그걸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마. 못 고쳐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똥차랑 전형적인 호구들. 똥차랑 호구의 이 싸움 과정을 내가 한번 똑같이 다 해봤는데 딴 여자랑 영화를 나 몰래 봤대. 그걸 내가 알았어. 오빠, 오빠 왜나 몰래 영화 봤어? 바람 핀 거야? 개빡쳐갖고 오빠한테 한마디 했어. 오빠가 뭐라 그래? 자, 일단 작전이 두 개로 나눠졌어. 1단계. 나 진짜 너랑 만나는데 솔직히 너무 외로웠다. 그래서 그거를 다너 탓으로 돌려. 어렸을 때부터 나 애정결핍 너무 심했고 너한테 말을 못하겠고 그래갖고 그냥 나와서 영화만 하나 보고 왔어. 그냥 진짜 친구였어. 그럼 이 호구들은 뭐라고 대답해? 아, 내가 오빠를 외롭게 만들었구나. 미안해, 오빠. 이래. 자, 두 번째. 까보뚱이 이제 조금 더 레벨업. 한번 어떻게 하냐? 이 호구들한테 어떻게 하냐? 야, 너내 핸드폰 봤어? 네가 내 핸드폰을 왜 봐? 아니 그냥 보이길래 봤어. 너한테 말안 하고 영화 본건 미안해. 미안한데 닌 잘못 안 했어? 왜날안 믿어? 그렇게 따지면 난너 믿어서 네 핸드폰 내가 안 보는 줄 알아? 적반하장식 논리를 때려. 어떻게 돼? 좀 미안해지지. 좀 미안해지지. 자기가 잘못한 거 같지? 그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져. 알겠지? 혹시 그 멘트들 다 계획된 멘트들이야? 그 까복동들? 그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들이야. 걸렸을 때 나는 불쌍한 척을 할까? 적반하장식 논리를 때릴까? 그럼 나 이제 쓰레기 안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사람을 고치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. 사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. 혹시 불치병이야, 그거? 그거 불치병이야. 그거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병이야. 대가리 깨는 수밖에 없는 거야. 대가리 깰수 없잖아. 못 고쳐. 솔직히 인생 살면서 쓰레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쓰레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. 근데 나는 똥차를 만나도 또 똥차를 만나고 까보똥이야. 계속 까보똥이야. 벤츠인 줄 알고 만났더니 계속 까보똥이야. 그러면은 니의 문제가 있는 거야. 니가 똥이야. 똥파리만 꼬이게 돼 있어. 한두 번이야 똥파리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울수 있는데 니부터 바뀌어야 돼.